안녕하세요. 오늘은 빛의 마술사 렘브란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렘브란트는 1606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서쪽으로 50km 떨어진 레이든에서 재분업 방앗간 주인의 9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렘브란트 본명은 렘브란트 하르멘스 존 판 레인입니다. 렘브란트가 태어날 당시 네덜란드는 스페인과 1567년부터 1648년까지 독립전쟁 기간이었습니다. 전쟁 초기부터 네덜란드 공화국이 탄생되었고 정식 승인은 유럽 30년 전쟁 이후 1648년에 얻게 됩니다. 격동의 시기였지만 네덜란드의 새로운 신흥 부유한 상인들이 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렘브란트는 어린 시절 라틴어를 가르치는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14살 레이든 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렘브란트는 학교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림에만 열중합니다. 그의 부모는 유명한 화가 스바난 비르의 밑에서 3년간 미술 수업을 받게 해줍니다. 1625년 19살에 개인 화실을 열게 됩니다. 암스테르담에 활동했던 피테르 라스트만에게 정기적으로 방문해 지도를 받으면서 미술에 관한 시야를 넓히기도 합니다. 원래 렘브란트는 역사와 신화를 그리기 원했으나 당시 그런 그림을 주문할 만한 단체가 없었습니다. 1632년 외과 의사 조합의 주문으로 니콜라 스툴프 박사의 해부를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은 암스테르담 외과 의사 조합원의 그룹 초상화인데 툴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를 듣고 있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당시 암스테르담에서는 외과 의사들이 공개적으로 시민들에게 시체를 갖다 놓고 해부학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은 초상화임에도 불구하고 인물들을 나란히 배치하지 않고 툴프 박사 강의를 듣는 순간을 포착하여 그림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또한 렘브란트 특유의 빛과 어둠을 잘 배치해서 극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어 관람자를 그림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하여 많은 부유한 상인들의 초상화를 그려주게 됩니다. 네덜란드 황금 시기에 중심이 서게 된 화가가 됩니다. 1634년 28살에 명문 집안의 딸 사스키아와 결혼하게 됩니다. 당시 그림들에서는 행복한 모습이 많이 보여집니다. 사스키아와의 관계도 좋아서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렘브란트는 여유 있는 생활을 즐기고 흥청망청 사치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1636년에 그리스 로마 신화 내용을 그린 작품입니다. 다나에라는 공주가 청동탑에 갇히게 되는데 여기를 지나가던 제우스가 그곳을 알고 청동탑 안으로 들어오는 신화의 내용을 그린 장면입니다. 탑안 깊숙이 들어온 빛은 곧 제우스가 온다는 의미이고 제우스와 다나에 사이에 낳은 아들이 페르세우스입니다. 훗날 메두사를 죽이고 안드로메다를 구하게 됩니다. 다나의 몸 전체에 제우스 빛이 가득하고 다나에는 손을 내밀어 제우스를 맞이하려 합니다. 뒤에 시녀는 이 상황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1638년에는 코르넬리아라는 딸을 갖게 되는데 얼마 안 가서 죽게 됩니다. 두 번째도 딸을 갖게 되는데 이름을 코르넬리아로 짓게 됩니다. 하지만 또 죽게 되고 얼마 안 있어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들이 띠투스라는 아들이고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부인 사스키아가 죽게 됩니다. 또한 렘브란트 어머니도 이 시기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이 그림은 1642년에 완성한 제목은 바닌코크 대장의 민명대라는 작품입니다. 우리에게는 야간 순찰이라 알려진 작품입니다. 이는 암스테르담 자경당 협회의 의뢰를 받아 16명의 회원들을 그린 작품이고 당시 자경단은
귀족들이 암스테르담 순찰을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렘브란트는 당시에 기념사진 같은 단테 초상화에 만족하지 못해 명암 효과를 주는 식으로 대담한 구성으로 시도했고 구도도 역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그림에 대해 불평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주문자들이 협회 회원 개인들이 돈을 모아서 의뢰한 것인데 누구는 주인공처럼 누구는 배경처럼 묘사되어 있고 당대의 그림 구조와 크게 어긋났기 때문에 또한 렘브란트 부인을 그려넣어 혹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손을 앞쪽으로 내민 바닝코크 대장의 손은 세부적으로 묘사되어 살아서 치시를 하는 듯 보입니다. 그의 오른쪽 남자의 옷에 바닝코크 대장의 손의 그림자를 크게 표현해서 사실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 여성분이 고개와 몸을 내밀며 뭔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당시 부인 사스키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야간 순찰이 아닌 주간에 그린 장면입니다. 검은색을 많이 사용하여 마치 관람자는 야간 순찰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 그림은 여러 번 순환을 겪게 되는데 1715년 이 그림이 걸려있던 건물 타운홀 시청이 재건축되면서 그림을 놓을 장소가 없어 그림 일부를 잘라내기도 합니다. 그래도 현재 그 잘린 부분이 어땠는지는 다른 화가들이 그린 모작을 통해 확인은 가능합니다. 1911년 한 사람이 이 그림을 칼로 훼손합니다. 다행스럽게 많이 훼손되지는 않았습니다. 1975년 한 선생님이 자기를 해고한 정부의 불만을 품고 작품을 마구 훼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복원을 하게 됩니다. 1642년에 아내가 죽고 어린 아들을 키워줄 헤이르체라는 여성을 고용해 가정부로 둡니다. 얼마 안 있어 렘브란트는 이 여인과 내연관계가 됩니다. 1636년에 그린 원래 얼굴은 첫 번째 부인 사스키아였는데 사스키아가 죽고 나서 가정부 헤이르체 얼굴로 수정한 그림입니다. 렘브란트가 44살 때 24살에 모델 겸 가정부로 핸드리케를 고용합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 핸드리케에 금방 사랑에 빠지고 한 집안에 두 여성이 살게 됩니다. 헤이레치는 참다 못해 종교 재판소에 고소했고 렘브란트는 법원에 출두 명령을 받게 됩니다. 판결은 무죄지만 매년 200길드를 헤이레치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얼마 후 핸드리케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 딸이 태어났고 이름을 코르넬리아라 짓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다 또 죽게 됩니다. 핸드리케가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는 건 당시 규정상 안 되는 거라서 핸드리케가 종교재판소에 소환이 됩니다. 종교행사 금지, 공중시설 출입금지 등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그림은 목욕하는 바세바라는 1654년 작품입니다. 당시 남편이 있던 유부녀 바세베가 다잇 왕의 사랑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편지를 받은 바세바는 편지를 받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녀는 바세바 발을 닦으면서 순리의 딸이라는 무언의 암시를 합니다. 결국 바세바는 다잇 왕의 왕비가 됩니다. 그 사이에 나온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바세바의 얼굴은 핸드리케로 그렸습니다. 첫 번째 부인 사스키아가 죽을 때 유언을 남겼는데 렘브란트가 장가 들면은 자신의 재산을 렘브란트가 아니라 모두 아들에게 주라는 유언이 있었기 때문에 핸드리케와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렘브란트 행동은 주변인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고 그림 주문도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1656년에는 파산 선고를 하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저택과 미술품마저도 전부 팔아야 했습니다. 1662년에는 핸드리키도 세상을 떠나고 1668년에는 아들인
티투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작품은 렘브란트의 마지막 작품인데 1669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입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갖고 객지로 떠다니며 술집, 사창가를 전전하면서 재산을 다 쓰고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회개한다는 내용이고 아버지는 탕자를 환대히 받아준다는 내용입니다. 렘브란트는 있는 재산을 다 소진했고 그동안에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한다는 내용입니다. 렘브란트 본인의 모습을 탕자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자화상이 마지막 죽기 직전의 자화상입니다. 렘브란트는 1669년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 구역의 허름한 집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렘브란트는 빛과 명암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화가이고 그래서 렘브란트를 빛의 마술사라 별명이 붙었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화가 렘브란트를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